안녕하세요. 오늘은 두릅다는 시기와 가지치기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지금 저희 밭 같은 경우에는 담장 대신에 이렇게 두릅을 좀 키우고 있는데요. 두릅 같은 경우에는 번식이 아주 잘 되는 작물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담장 대신에 이렇게 두릅을 심어도 되지만 워낙 번식이 빠르기 때문에 생각을 잘 하셔야 됩니다. 저 같은 경우는 좀 솔직히 조금 후회를 하고 있는데요. 워낙 번식이 빠르기 때문에 한번 가지치기 시기를 놓친다던가 이렇게 되면 엄청나게 크게 자랄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두릅을 담장 대신에 사용한다고 한다면 텃밭에 가지치기라든지 이런 것들을 시기에 놓치지 않게 적절하게 해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두릅 따는 시기 같은 경우에는 작년 같은 경우 저 같은 경우에는 여기가 경기도 안성 평택 지역인데 정확하게 4월 17일 정도에 땄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또 따서 먹을 수 있는데 2차 뭐 3차까지 따 먹을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저 같은 경우 시간이 없다 보니까 1차적으로만 따서 수확해서 먹고 이후에는 따서 먹지 못했습니다. 그런 다음에 보통 5월 말 정도에 가지치기 작업을 바로 진행해 주어야 되는데요.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이 두릅나무가 지금 보시는 것처럼 지금 뭐 아주 상당히 크진 않은데 이렇게 클 수가 있거든요. 많이 자기 키보다 더 크게 자랄 수 있기 때문에 꼭 수확이 마무리된 다음에는 가지치기 작업을 바로 시행해 주어야 됩니다. 지금 보시면 이렇게 지금 보시면 이렇게 지금 두릅인데요. 두릅이 지금 싹이 올라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두릅 수확할 때 각별히 주의를 해야 되는데요. 지금 보시면 가시가 있는 것이 보이죠? 두릅을 딸 때, 수확할 때, 이 가시에 찔리지 않게 주의를 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올해 이렇게 좀 특수장갑을 좀 구입했는데요. 뭐 특수장갑이라기보다는 용접할 때 쓰는 장갑입니다. 한 7,000원 정도 주고 구입을 했는데, 더 좋은 것들은 뭐더 비싸더라고요. 그렇지만, 이 정도로도 충분히 두릅 수확하는 데는 무리가 없을 것 같아서, 이런 식으로 이 장갑을 이용해서 올해는 두릅을 수확할 계획입니다. 여러분들도 일반 장갑으로 두릅 수확하지 마시고, 이런 용접 장갑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활용해가지고 두릅을 수확해 주신 것이 손에 상처를 나지 않게 하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두릅 같은 경우에는, 첫 수확해서 먹는 것이 가장 그 영양가가 많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처음에 수확하는 그 두릅은 누구 주지 마시고 꼭 가족끼리 좀 데쳐서 드셨으면 좋겠고요. 두릅 같은 경우에도 거름을 겨울에 좀 일차적으로 주게 되면 조금 더 튼튼한 두릅을 좀 수확할 수 있는데요. 저 같은 경우에는 두릅을 많이 번식시키지 않을 거고 이젠 그리고 이렇게 밭 주변으로 있다 보니까 거름까지는 주지 못했어요. 그렇지만 두릅을 좀더 전문적으로 좀 키우고 싶다라고 한다면 겨울에 싹이 올라오기 전에 거름을 1차적으로 한번 주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그럼 조금 더 크고 건강한 두릅을 수확할 수 있습니다. 다시 수확 시기와 그리고 가지치기에 대해 조금 설명을 드리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두릅 같은 경우에는 4월 중순부터 뭐 지역마다 좀 다를 것 같아요. 남부 지역 같은 경우에는 뭐 4월 초부터도 수확 가능할 것 같고요. 4월 달부터 5월 달 이렇게 바로 수확할 수 있는 시기가 되고요. 그리고 두릅 가지치기 할 때에는 지금 한뼘 정도 놔두고선 한 뼘보다 조금 더 높게 한 30cm 정도를 놔두고선 가지치기를 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잘라주게 되면 옆으로 또 번식을 하게 됩니다. 그렇지만 저 같은 경우는 또 다른 발상으로 너무 밑으로 자르게 되면 번식이 잘 되다 보니까 너무 밑단을 자르지 않고 좀 윗부분을 잘라줄 거예요. 윗부분을 잘라서 번식을 그만시키고 이 정도 상태를 어느 정도 유지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가지치기 할때 자기 상황에 맞춰서 번식을 할 거면은 좀 밑단을 좀 잘라주시고요. 번식이 아니라 이 정도를 유지하고 싶다라고 한다면 상단을 좀뭐 1m나 1.5m 상단을 좀 잘라주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두루 수확 시기와 두루 가지치기, 그리고 걸음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